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와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또 스트레칭도 하고 다양한 생활 교정들을 하면서 살을 빼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산소 운동을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다이어트 디데이를 앞두고 억지로 내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꾸역꾸역 그것도 막 100일 넘게 하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급자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 그냥 개인적인 팁 중에 하나를 좀 보금이들한테 공유를 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유산소 운동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왜냐면 다이어트는 우리 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랑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심리전, 심리게임, 멘탈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이어트 할 때 유산소를 하고 말고를 따질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할 때 내가 다이어트를 왜 하는 거며 어떤 운동을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지 이거를 언제부터 어떻게 왜 하게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기초 공사를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 목적이 생겼으면 어떻게가 생기잖아요. 이 머리와 마음을 배제하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살이 빠지기 위해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정말 정말 빡세게 한다. 너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을 빡세게 하는 게 편한 성향이 있고 운동을 빡세게 하는 게 편한 성향이 있어요. 물론 체중이 빠지고 이런 부분에는 식사량을 줄이는 게 가장 큰 관여를 하겠죠. 몸을 만드는 데에는 운동량과 운동을 어떻게 똑똑하게 정확하게 하는지가 관여를 하겠죠. 이거에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만 막 열심히 하고 식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좀 그분들이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밸런스가 무너진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먹고 절식하고 단식하고 너무너무 굶어가면서 체중을 빼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측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밸런스를 찾아갈 거냐. 결국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유연한 방법을 찾아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똑똑하게 찾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다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유산소가 죽어도 싫어요. 걷기도 싫고 사이클도 싫은데 다이어트는 해야 되고 근데 누군가 이 유산소 운동을 필수적으로 시켜서 내가 아침 저녁 억지로 1시간 2시간씩 하고 있다면 저는 이거를 일단 일주일이나 2주일이라도 쉬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 유산소를 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에 대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유산소 운동에 집중하고 하루에 2-3시간씩 하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된다는 점. 이 스트레스는 운동은 어떻게 보면 좋은 스트레스인데 운동이 오히려 역으로 너무나 내 스트레스를 가져오면서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느니만 못해요. 유산소 운동 대신에 내가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언가가 있을까? 유산소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저도 제 주변의 다이어트를 도와주면서 유산소 운동이 너무 싫대요. 그러면 제 유튜브 영상들만 가지고도 가이드라인을 세워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 뜨자마자 공복 유산소가 싫대요. 제 유튜브에 있는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아침에 할 수 있는 유산소 루틴의 홈트 영상이 있어요. 홈트 영상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유산소 대사, 무산소 대사의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결국에 스쿼트라는 운동을 맨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100% 무산소 대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스쿼트 100개, 200개, 300개가 유산소 대사로서 유산소 운동의 대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한테 대표적으로 스쿼트 한 500개 정도는 20분 정도 동안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느낌이 나요. 하지만 오랜만에 스쿼트 500개를 한다. 그러면 약간 무산소 대사가 섞인 운동이 돼서 그 퍼센테이지가 나뉜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유산소 운동은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러닝머신, 트레드밀, 사이클, 걷기, 달리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부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친한 친구랑 수다를 떨면서 등산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좀 오르막내리막 경사가 있는 남산이나 가벼운 그 산책 코스를 간다든지 하는 것도 충분히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약간의 땀이 날 만큼 약간의 속도감이 있고 심박수가 오르는 정도는 걸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막 받아가면서 억지로 막 힘들게
슬프게 짜증나게 한두 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느니 제가 앞전에 말한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조금은 땀을 내면서 으쌰으쌰 기분이 좋게 엔돌핀을 발산하면서 걷는 게 결과적으로 내 몸에 다이어트적인 결과 작용을 많이 한다가 팩트인 거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산소를 하면 살이 빠지겠죠. 하지만 금방 찌겠죠. 죽을 때까지 유산소 운동을 안 하게 돼요. 안 좋은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이 순간 열심히 다이어트에 임박해서 집중하고 있는 건 좋지만 이 경험이 내 몸과 마음에는 안 좋은 경험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를 당장에 한 달 100일 뒤에 있을 그 무언가를 위해서 약간 노력의 값으로 할 만하다, 그 가치가 있다 하면 하세요. 하지만 나는 죽어도 유산소가 싫은데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지금 주변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다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신 있게 이걸 포기하고 먹는 약을 조금 줄이고 홈트 동작들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아침에 할 수 있는 아침 운동 루틴을 아침에 하고 점심에 틈새 운동을 좀 해주고 저녁에 근력 운동을 하든 집에서 홈트 운동을 하든 추가적인 유산소 루틴 동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30분에서 40분 그것도 겹치는 동작으로 하지 마세요. 다양한 루틴과 다양한 동작으로 하게 되면 유산소 루틴이 쉽네? 유산소 운동을 러닝머신이랑 걷기로만 생각을 했는데 홈트 동작으로 대신할 수가 있네? 근데 땀이 나고 순환이 되네? 스트레칭까지 했더니 몸의 라인까지 좋아졌네? 하는 정말 좋은 그런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보기가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영상이 절대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유산소 운동을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감량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력이라든지 산소를 대사를 쓰고 있는 심혈관계라든지 심장 기능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심폐 능력을 향상시켜주기도 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저는 제가 100살까지 산다면 적어도 80, 90대까지 꼬부랑 할머니가 아니라 가슴을 좀 활짝 펴고 조금 더 누가 봐도 한 10살, 20살 정도는 조금 나이를 깎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젊은 할머니, 조금 더 천천히 늙어가는 할머니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유산소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등한시할 필요는 없다. 근데 유산소 운동을 다이어트나 바디 프로필 목적으로만 집중을 한다면 건강적인 거 다 내려놓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쌓일 거다. 살은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없는다면 살을 빼는 이만 못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경각심을 주고 싶었고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를 하면 정말 정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 몸과 마음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국한되게 다이어트라는 카테고리 안에 갇혀서 유산소랑 묶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가까운 사람들이랑 등산이나 걷기나 이런 계단 오르기 같은 산책 같은 것들은 우리가 멀리 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랑 바디 프로필을 위한 유산소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운동은 어쨌거나 좋아요.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자면 이제 2022년 이제 유튜브가 4년이 되어가요. 제가 꾸준히 한결같이 듣는 이야기가 한결같은 사람이다. 체력이 좋네. 에너지가 좋네. 목소리가 좋네. 긍정적이네. 긍정적인 제 아우라, 에너지, 체력, 느낌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저를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 모습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올해만큼은 스트레칭 10분이라도 걷기 10분이라도 한번 시작해보는 해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바램을 가지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이어트는 진행될 거고 바디 프로필도 찍을 거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정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스트레스는 되도록 조금 줄여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